네, 앞으로 더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는 2차 전지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. 제가 앞서서 2차 전지와 바이오주의 대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. 네, 저는 알고 말씀하신 줄 알고. 아, 아닙니다. 네, 그럼, 네, 그럼 2차 전지가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? 아, 네. 2차 전지가 뭐 최근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네. 네, 2차 전지가 뭐 좀 더 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에는 뭐 차기 테마주로 이제 페레토리를 뽑으면서 이제 뭐 종목으로 에코프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뭐 목표가 이제 뭐 도달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참 쪽 2차 전지 뭐 페레토리 쪽은 아, 참 이게 뭐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뭐 관심이 네. 필요한 것 같고요. 3분기 어닝 시즌 인데 그래서 정말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실적도 살펴보면서 네. 또 이후를 또 이제 뭐 대비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. 네, 그렇군요. 사실 그 테슬라발의 불확실성을 하루 만에 삼성 SDI의 호재로 만회를 딱 해버렸어요. 그렇죠. 네네.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뭐 흐름들을 본다면 삼성 SDI의 회복력 오늘도 너무 좋고 네네.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 흐름도 조금 한번 쭉 짚어볼까요? 네, 뭐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다 말씀드리겠고요. 네. 그 오늘 탑픽 소식이라고 하면 단연 네. 이 뉴스를 뽑아낼 것 같은데요. 이제 삼성 이제 SDI와? 네, 삼성 SDI와 네. 에코프로 BM이 이제 합작으로 설립한 그 공장이 이제 뭐 준공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또 에코프로 BM 등 뭐 관련된 기업들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. 구체적인 좀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양극재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인 연산 5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이제 갖췄다고 하고 있고 네. 또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멀지 않죠. 내년 1분기면요.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적인 가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기억할 만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전량 삼성 SDI로 납품이 될 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. 소식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어닝 시즌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뭐 많은 기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뭐 LG 엔솔과 또 이제 에코프로 BM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. 네. 네, 그런 이유를 보면은 또 배터리 3사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배터리 3사 쪽만 좀 보더라도 LG 엔솔과 이제 그 고객사 전기차 고객사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Q가 좋았구나 그게 3분기 실적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수치로 좀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참 배터리 소재의 그 원료가 최근에 가격이 워낙 뭐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가격 연동제로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앞에서는 Q도 좀 말씀드렸고 이제는 P까지도 챙길 수 있는 거. 아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2차 전지를 뽑아 갖고 왔고요. 그러면은 오늘 좀 흐름이 좋은 삼성 SDI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흐름 좀 볼까 합니다. 네, 네. 삼성 SDI 먼저 체크해 보시죠. 네, 네. 삼성 SDI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. 6%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좀 오늘 고점이 지난 8월의 고점, 9월의 고점 부근에서 네. 조금 이제 윗골이 달리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량 터지는 모습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클릭한 부분 주봉에서 60MA 부분이 한 62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아 여기에서의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에코프로 BM 일봉을 보시면 오늘 약 한 4%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이 11만 원이었어요. 근데 일봉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11만 원이라는 가격이 장기 이평선 뭐 200일선, 241일선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를 좀 빨리 좀 돌파하면 좋겠는데 주봉을 살펴보니 이번 주 고점 한 11만 원 전후가 또 주요 이평선에서 좀 부담되는 그런 가격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빠른 시일 내 11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은 네, 쉬어갈 수도 있는 것도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
3개 종목 보려고 하는데 신흥 SEC입니다. 신흥 SEC가 오늘 12% 상승하는데 이제 삼성 SDI 관련된 그 공급망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. 그 종목에는 뭐 상신 EDP, 신흥 SEC, AFW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신흥 SEC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더 나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60일선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성 SDI라든가 관련 종목들 거래량이 동반된 채 매물대 소화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좀 차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에 참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저도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있는데 그중에서 좀 최선호주로 꼽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시가총액은 좀 다소 무겁지만 네. 그래도 오늘 흐름 보면은 그래도 뭐 좋은 자리에서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삼성 SDI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습니다. 26일 날 있다는 거 미리 뭐 참고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.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.7%, 29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3분기 실적 좀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 가능하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합작법인 에코프로 BM에서 생산되는 양극재 전량이 삼성 SDI가 이제 납품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은 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R&D 금액이 배터리 3사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. 그래서 R&D 금액이 5,147억 원이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. 수급적인 부분은 지난 3분기에 7, 8, 9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 중에 2위가 삼성 SDI였다는 거죠. 9,049억 원 매수를 했었고 그러면 10월 들어서 매도하느냐? 그런 건 아니죠. 10월 들어서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.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매수 61만 7천 원, 매도는 68만 5천 원, 손절 가격은 58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훈풍을 타고 하반기에는 더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최선호주로는 삼성 SDI를 이야기해주셨는데요. 현재 구간에는 조금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6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1만 7천 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. 눌림목 구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테마인 이슈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